병판대감께서 황선생 아버님을 죽게 사주를 했다고요?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? 황선생, 두 분 친하셨지 않습니까? 정말 모르셨던 건 맞습니까? 맹세코 몰랐습니다. 도련님이 알고도 모른 척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. 저... 이 문제를 황선생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. 아닙니다. 이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. 자칫 지금까지 쌓으셨던 모든 것을 일시에 잃으실 수도 있다는 걸 모르세요? 앞으로 나아가셔도 모자라실 뿐이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세요? 그건 성란이 말이 맞습니다. 제가 감정이 격했습니다. 다음에 뵙죠. 이게 얼마 만인가? 통 소식이 없어서 자네 죽은 줄만 알았네. 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. 헌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. 보게,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네. 그래서 제중은의 황정 선생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. 어리석은 놈. 왜 그러셨습니까? 왜 그랬냐니. 그건 내가 태어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일세. 어떻게 아프십니까? 어떤가? 폐암입니다. 폐 꼭대기서부터 암이 퍼져 있습니다. 얼마나 살 수 있나? 길어야 한 달 정도입니다. 수술을 한다면? 한 달 이상 사시는 것은 분명하고 대감의 명언대로 아주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. 폐가 없어도 살 수는 있겠나? 폐는 한쪽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. 수술은 하겠네만 여기 외나라 병원에선 안 하겠네. 다른 적당한 병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게. 폐암 수술은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. 저와 제중원의 황정 선생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와, 황정이라고 그랬나? 그렇습니다. 내가 그자한테 수술을 받으면 옳았구나 하고 날 난자하겠지? 아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, 황 선생이 난자를 할 거라니요? 그자하곤 구원이 있어. 이복의 백도양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? 여기서 수술을 받으십시오. 제가 꼭 병판대감을 살려내겠습니다. 나오코사, 나 윤재욱입니다. 그러니까 백도양의 도모다찌예요. 그러세요? 한잔 하실래요? 아니 그럼 뭐 안 주실라고 그랬으니까. 아 근데 혼자 왔어요? 그 도양이 오기로 했나요? 도양 삼아 요즘 나하고 안 만나줘요. 하여간에 이게 다 그 유성란이 그년 때문이라니까. 유성란은 알아요? 알다 뿐입니까? 도양이가 조선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인데. 떠나게 하다뇨? 몰랐어요? 도양이가, 우리 백도양이가 감히 천한 역관집 딸년한테 정식으로 청원서까지 보냈는데 까였다고요. 그러고 나서는 그 황관 어부랑 붙어먹는 바람에 도양이가 충격에 빠져서 떠난 거란 말입니다. 어떻게... 자,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도양이한테 잘 좀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. 예? 왜요? 왜요? 어디가? 어디 가세요? 여보세요? 어디가? 여보세요? 혼자! 혼자! 아니... 나오고 이게 어쩐 일입니까?
죄송합니다. 수면제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우리 병원의 약인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위세척을 해서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. 안심하십시오. 휴식을 취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. 아, 아까 도양사마 저를 동정하고 있는 건가요? 도양사마도 나를 조금은 좋아해주고 있다고 믿었어요. 그 작은 믿음 덕에 난 당신 곁에서 외로워도 견딜 수 있었어요. 사랑은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. 그치만 깨달았어요. 당신은 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동정해왔다는 사실을. 당신은 예전의 당신 모습을 내게서 본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사실이 날 참을 수 없이 비참하게 만드네요. 우리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. 당신의 나오코. 재중은 재정이 큰일입니다. 예. 직원들 월급도 지난달에 겨우 챙겨줬습니다. 많이 힘들겠군요. 여보, 우리가 좀 도웁시다. 어차피 일부는 성난이 월급으로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에비슨 원장님께서 곧 해결하실 겁니다. 그건 그렇고 병조판서의 일은 어찌할 생각입니까? 수심이 얼굴에 가득입니다. 황 선생, 한순간도 황 선생 자신이 의사임을 잊지 마십시오. 황 선생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몸이 아니란 뜻입니다. 이 나라 조선의 재중원의 의사이며 내 사위가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. 자칫 경솔하게 행동해서 지금껏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들어왔어요. 날 또 동정하려고 온 건가요?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요? 아니야. 그런 게 아니야. 난 나하고 동정한 적 없어. 그런 생각 들게 해서 미안해. 늙었네요. 환자들 돌보시느라 10년은 그냥 확 늙으신 것 같은데요. 누구예요? 제가요? 보자. 제가 볼 적에는 유성란 선생님께서 옛날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요. 그 예전에는 눈이 이렇게 크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야 이게 보세요. 뭐라고요? 제가 못생기게 나온 사진은 압수해요. 저 보세요. 싫어요. 보세요. 아, 저 보세요. 싫어요. 아니, 눈 보세요. 이렇게. 예? 아니.
깜짝이야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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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아 아우 지랄아 아우 아우 눈치 좀 있어라 눈치 좀. 아 이거 미안하게 됐어. 근데 저 근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. 무슨 일이십니까? 아 예 저 네 도와서 친구가 말이요 지금 병판 영정을 다 그렸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오? 한성병원이요. 지금 한성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대요. 아, 황선생. 이거 웬일이십니까? 문병을 좀 왔습니다. 아, 병판대감 말이군요. 과거에 구원이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. 저는 황 선생을 볼 때마다 아깝단 말입니다. 내 밑에 들어왔으면 지금쯤 더 유명한 의사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. 언제부터 이랬습니까? 아, 질문이 다소 진부합니다. 진찰은 그만하죠. 병판내감을 죽이기라도 할 생각으로 온 겁니까? 다 알고 있었군요. 그럼요. 아, 저는 황 선생에게 많은 애정이 있으니까요. 병판대감의 수술은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? 아, 그야 물론 백두양 선생이죠.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. 제정신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뿐일 것 같으니 가보시죠. 재밌습니까? 예? 대감마님, 그동안 두루두루 평안하셨습니까? 면천될 때 편전에서 언뜻 보고 처음이군. 이제 제법 청꽃티를 벗었군. 병판 대감마님, 제 얘기가 좀 지루하시겠지만 좀 들으십시오.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평생을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면서 사셨습니다. 근데 글씨 저희 아버지께서 면천이 되셨네요.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다가 곱디고운 떼떼 옷 입으시고 나들이 나가서 그렇게 드시고 싶어하던 국밥 있습니다. 그 국밥 드시다가요? 에? 개처럼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 일이 있었군.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. 계속해 보게. 대감마님께서 살인을 교사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 아버지 그 국밥 뚝딱 한 그릇 드시고 저랑 같이 저희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신나게 자랑하셨을 거예요. 우리 아들이 면천되었다. 그래서 나도 그 덕에 면천되었다. 그래서 당신도 면천이 됐고 그래서 한식날 무덤에 때도 입혀주겠다 하고 말이에요.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군. 넋두리는 그만하고 좀 가지. 예, 돌아가야지요. 헌데 그 전에
대감마님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. 내가 자네에게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나? 아버지를 죽이라 사주하지 않으셨습니까? 내가? 그렇습니다. 내가 그랬나? 그래, 생각이 나는군. 내가 그런 것 같아. 맞아. 그래, 그래서 정신 좀 차렸나? 내가 본보기를 좀 보여주라고 했는데. 본보기요? 그렇지, 본보기. 발 한 걸음 잘못 디뎌도 개미 새끼가 죽는 거고, 손 한 번 잘못 휘둘러도 파리 목숨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리게.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개미나 파리보다 못한 목숨이란 말씀이십니까? 자네 보기와 다르게 말귀는 좀 알아듣는군.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. 사과하란 말이야! 당신이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사과하란 말이야! 그래, 죽이게. 자네를 살인자로 만들어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줘야겠네. 어서 날 죽이게나. 사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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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왜 이러십니까? 사과해. 병원에서. 사과해. 사과해. 자네 자신을 탓하게. 자네와 목숨을 바꾼 거니까. 당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. 용서?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하는 거네. 자네같이 나약한 자가 용서? 어림도 없지.